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는 2일 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주 남동 부의 한 연못에서 포획된 황소개구리 올챙이 골리앗을 소개했다. 이 거대 올챙이는 미국에서 포획돼 화제를 모았지만 여전히 성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올챙이는 지난 6월 초에 미국 자연사박물관 남서부 연구기지 SWRS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한 애리조나주 연못 청소 작업 도중 발견됐다. 당시 골리앗을 발견한 애리조나 대학 대학원생이어린 맥기는 처음에 메기로 착각했다. 맥기는 골리앗이 다른 황소개구리 올챙이들보다 훨씬 크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 그 모습을 콜라나 바나나 등과 비교해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일반적인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몸 길이가 5에서 7cm 정도로 알려져 있다. 맥기는 골리앗은 포획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도무지 개구리로 바뀔 기미가 없다면서 이는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 호흡기와 순환기가 신체 성장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서부 연구기지 SWRS의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골리앗이 지난 3년 동안 올챙이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골리앗이 언제까지 성장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볼 계획이다.